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고 하죠. 여기 한적한 시골에서 이웃사촌으로 만나 10년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즐겁게 지금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거를 조금 이제 배워가면서 살고 있어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고 있는 예담촌 사람들 함께 만나보시죠. 고즈넉한 자연 속 초록의 싱그러움이 감싸고 있는 전원주택. 10년 전 논이었던 이 땅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보자는 주동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첫째는 저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걸 이제 배우고 싶어서 처음에 조성을 한 거고, 사진작가 옆에 있으면서 불교사진회를 제가 많이 그 이제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청주에 그 불교회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계신 분 네 분한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딱 보니까 굉장히 이게 포근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유 괜찮겠다. 그래서 단반에 그냥 승낙을 해버렸죠.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네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도시 생활을 접고 들어와서 일군 노년의 보금자리. 자연을 벗삼아 살아선지 부부들의 모습이 참 평온해 보입니다. 예담촌 오시기 전에 원래 사모님들끼리는 아시는 사이였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막내인데 굉장히 그 형님으로서 이렇게 뭐랄까 동생, 아끼는 동생처럼 많이 챙겨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수순수 먼저 이렇게 아주 앞장서셔가지고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거든요. 저는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상차림 같은 거를 여러 사람 거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 혼자 막 몸다로 할 때 이웃에서 전부 본인들이 한 가지씩 할 수 있는 거 다 나눠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죠, 그런 게. 사진협회 회원들이 모여 살다 보니 수시로 만나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전시회에 선보일 사진도 함께 고르곤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손님 맞을 준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사진하는 사람 말고도 집사람들이 또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주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평생의 본업을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쉴 나이지만 각자의 사진집을 펴낼 정도로 활발한 취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진의 소재들도 개성 만점입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단점을 크게 뭐 사진전을 하면서 발견한 거는 느끼지 못했고요. 각자 이제 사진전을 해도 각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각자가 좋아하는 그러한 사진을 갖고 전시를 하니까 서로 이제 개성이 뚜렷하고 존중돼야 될 부분들은 존중해주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뭐 서로 의견 충돌이 있거나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전원주택을 처음 지을 때부터 공동 텃밭을 만들었다는 예담촌 식구들. 도심의 아파트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 총 몇 평 정도 돼요? 200평 정도 되는데 그 네 집이서 50평씩 나눠가지고 지금 짓고 있어요. 네 고랑씩 저 각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문 농사꾼이 아니기에 농사 정보도 함께 나눠가며 텃밭을 일군다는데요. 저는 이 풀을 보면 절대로 가만 못 두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기하게 많이 크네.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형님 이런 여기도 달리는 거 좀 봐요. 뭐 먹어도 돼. 맛있다. 아, 다른 데 가서 단독으로 살았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개성이 강하지만 서로 그 강한 개성을 존중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트러블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동생활이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그런 삶 중에 하나예요. 제주 많은 이웃사촌들이 모여 살다 보니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올 때면 예담촌에서 조촐한 예술 행사를 열기도 한다는군요. 이제 저희 부락 같은 경우에는 한 45개 되는 이제 농가, 완전히 농사짓는 주택, 저는 시골 마을로서 뭐 큰 차들이 오고 가고 이라는 동네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협소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애로점들이 서로 있었는데,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이제 유대 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이제 이해하고 그러는 바람에 마을 협조, 마을 일에 협조도 잘하시고 원만하게 현재로서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예술인들이 모여 산다고 지은 이름 예담촌도 마을 표지석에 새겨지고 예담촌의 일원으로 살면서 느껴온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책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이후에 수필 공부를 시작했어요. 수필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곳에 살면서 느끼는 사계절 그리고 우리 이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서 제가 수필로 썼고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출판을 한 그런 책입니다. 편리한 도심을 마다하고 시골로 들어와 노후를 보내는 이유 중 하나는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것. 10년 세월 정성 들여 가꾼 전원주택에서 마주하는 사계절은 그림 엽서의 풍경 그대로입니다. 푸른 녹음이 아름다운 곳이고요. 여름에도 굉장히 여기가 시내보다 한 3도 정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좋고 시원하고 저희는 한여름에도 별로 이렇게 에어컨을 뭐 몇 번 틀지 않고도 한여름을 알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고 즉석 신앙송 가능하세요? 예담촌의 이야기를 글쎄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러한 곳이 과연 내 삶에 정수를 묻어줄 수 있는 곳 그런 희망을 안고 있기에 이곳은 나에게 큰 기쁨을 주고 같이 호흡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이 같이 녹아있기에 또 하루가 간다. 텃밭에서 딴 상추에 묵은지까지 집집마다 내놓은 음식들로 저녁상이 차려지고 예담촌의 소박한 저녁 만찬이 이어집니다. 아니, 여기가 실질적으로 친척들 와도 다 도시에 사니까 어떤 이러한 농촌의 이런 낭만과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를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도 가끔 뭐 놀러 오시면 뭐 방에 잘 안 들어오고 바깥에만 계시려고 하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부러워해요. 은퇴 후 노년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이웃사촌들. 조금씩 양보하고 또 조금 더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10년 세월을 탈없이 지내왔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들을 한두 가지씩 이렇게 내와서 같이들 마시고 같이들 먹고 그다음에 또 품평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내니까 전혀 거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예담촌에 어둠이 내리고 사진작가들의 긴밀한 회동이 시작됩니다. 머지않아 합동 사진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식지 않은 열정으로 노년의 목표를 향해 오늘도 의기투합 중입니다. 하여튼 우리 여기 사신 분들은 어쨌든 오래 건강하게 우리가 앞으로 재밌는 일을 만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즐거운 일을 만들어가는 건 최고일 것 같아요. 다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다 끝마치는 그런 예담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든 말고 덜도 말고 지금까지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 계속 대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굴곡진 삶을 돌아나와 서로 울타리가 되어 의지하며 여생을 함께 보내고 있는 예담촌의 이웃사촌들. 그들의 선택이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 자리 말고 딴 자리로 가야겠어. 눈이 너무 부셔서 안 되겠는데. 그래서 옮긴 자리는? 여기도 안 되겠어. 배경 너무 좋은데요? 좋은 거 누가 모르냐고. 이 자외선으로부터 이 피부도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냐고요. 아우 뜨겁고 눈부시고. 식물만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따스한 볕을 찾아 사람도 광합성을 하는데요. 뭐든 넘치면 탈이 나기 마련이죠. 나도 모르는 새 내 눈과 피부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의적 자외선. 자외선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그 답을 찾아 똑지부 큐. 살다 보면 맞서지 말고 피해야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중에 제일은 자외선이라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
자외선 때문에 약간 좀 주름이나 뭐 좀 피부 노화나 잡티 같은 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아, 장갑 이런 거 끼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그냥 하는 거죠. 차단하고 이렇게 하고 다녀야죠. 뭐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봄볕, 여름볕에는 더 하잖아요. 요즘에 그냥 마스크 끼고 안경 끼고 다녀서 그냥 잘 안 바르고 다니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자외선 바로 알기 들어갑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 물론 멋있고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피부세포는 상처를 입게 된다는 사실. 특히 4월부터 9월까지 자외선 공격이 심해질 때인데요. 심각한 경우엔 피부암까지 초래할 수 있다네요. 미국에선 매년 100만 명 이상 피부암 환자가 늘고 있대요. 기미나 잡티 같은 색소 침착을 유발시키고 광선 각화증이나 또는 노화라든지 아니면 주름을 유발시키게 됐거든요. 눈에는 자외선이 좋은 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은 각막 화상도 유발할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서서히 흡수돼서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것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다 똑같은 햇볕 같지만 자외선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피부 노화와 주름을 유발시키는 자외선 A, 화상과 피부암을 발생시키는 자외선 B. 봄, 지나 여름 가는 요맘때 자외선 B 지수가 점점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피부 자외선 차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겨울철에 노출이 되지 않았던 팔, 다리 부분에 그 피부 장벽이 약해졌던 부분들이 자외선을 통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서 이 일광화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팔, 다리에 선크림과 또는 긴 옷을 준비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을 앞둔 똑주부,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유, 그런데 지금 콧노래 부를 때가 아닐 텐데. 붐뜨다 굼떠, 약속 시간이 늦게 생겼다고요. 어머어머, 아만 그래도 머리는 말리고 가야지. 젖은 머리가 자외선에 안 좋다는데. 모발이 물에 젖게 되면은 수분이 자외선을 빠르게 흡수하여서 모발 손상을 유발시키고 모발을 보호해주는 멜라닌 세포 역시 빠르게 파괴됩니다. 헤어드라이기로 모발을 다 말리고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땀이 났을 때는 땀도 다 닦고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크림 하나는 아낌없이 피부에 바른다는 똑주부. 조금 많다 싶긴 한데 요즘 웬만한 화장품엔 자외선 차단 기능이 다 들어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발라야 될까요? 아유, 또 강시가 됐네 그래.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이라 할지라도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 화장을 한 뒤에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해주는 것이 피부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외출 30분 전에 미리 도포를 하고 SPF 30 이상의 제품을 사용을 하며 3시간마다 도포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우 세상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이 따가운 자외선을 피해서 여기 왔는데 떠오르는 태양인지 지는 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쫓아다녀요. 요즘 날씨는 좋은데 자외선은 항상 피부의 적이죠. 밖에 잠깐만 있어도 그냥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 같고요. 이럴 때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리 시간이 아닙니다. 오이와 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준비해주세요. 슬라이스로 이용하시게 되면 피부에 공극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믹서기에 갈아서 팩을 해주시면 훨씬 더 밀착력 있게 피부 진정이나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점성을 높이기 위해 밀가루를 넣어주는데요. 특히 밀가루는 유분기가 많은 피부에 좋습니다. 세정과 미백 효과를 높이는 데 딱이래요. 보습력을 더하고 싶으시면 요거트를 함께 첨가하셔도 피부에 되게 좋아요. 요거트 양이 너무 많으면 흘러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묽다 싶으면 밀가루로 농도 조절을 다시 해주면 됩니다. 거즈 위에 재료를 골고루 도포하고 10분에서 15분 후에 닦아내면 되는데요. 향부터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오,
바르는 것만으로도 이 열을 그냥 오이가 잡아가는 게 느껴져요. 네. 시원한 게. 그리고 오이 향내가 아주 상큼하게 너무 좋으네요. 야외 활동 하시고 피부에 열감이 있을 때 이렇게 팩을 해주시면 열감을 내리는데 되게 효과적이고요. 팩을 하시고 나서 한 10에서 15분 정도 방치하시고 닦아내시면 되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시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자, 이번엔 항산화 효과가 높다는 토마토입니다. 준비 과정은 같습니다. 토마토 과일산이 피지 제거는 물론이고요. 여드름에도 효과가 좋대요.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색소 침착으로 되게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토마토에는 그 항산화 작용을 하는 라이코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피부 보습이나 진정에 되게 탁월을 해요. 그래서 혹시 집에 토마토가 없을 때는 냉장고에 붉은색 파프리카나 당근 등을 이용해서 똑같이 이렇게 팩을 만드시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조금 더 촉촉함을 원하신다면 꿀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흔히 팩을 올리고 한숨 자기도 하고요. 오래 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다네요. 아니 이렇게 피부를 지켜준다는데 기왕이면 오래오래 두면 되지 않나요? 너무 장시간 하시면 이게 팩이 건조되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오히려 팩 쪽으로 가게 돼서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팩할 때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지켜주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자, 피부를 위한 자외선 차단법 알아봤고요. 강렬해지는 햇살에 눈이 부셔서 당최 눈을 뜰 수가 없지 뭐예요. 선글라스 한번 보러 가봤어요. 선글라스 보러 오셨나봐요. 그러니까요. 어머, 이제 선글라스를 탁 이렇게 끼워줘야 되는 때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없으면 유행이 한다더라 뭐 이런 것도 귀에 들리고 말이에요. 작년에는 유행 선글라스가 꿀대 선글라스가 유행했는데 아무래도 코받침이나 이런 게 없어서 잘 흘러내리고 무게감이 있었는데 올해는 메탈 베이지 콤비 스타일로 깔끔하고 심플한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유행에 맞으면서 멋진 스타일이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선글라스 3매경 중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 지수인데요. UV400까지 차단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보다 자외선 투과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용하는 패션용 안경이나 뭐 선글라스가 장난감용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함께 기능적인 면을 높인 렌즈들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평광 렌즈입니다. 아니, 이 렌즈 안에 뭐가 들었어요? 이게 평광 렌즈입니다. 평광 렌즈는 일상 속에서 유리나 물, 노면 등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데요. 평광 렌즈 착용 시 빛을 차단하여 사물을 깨끗하게 볼 수 있고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렌즈입니다. 여러분은 선글라스를 고를 때 제일 조건이 어떤 건가요? 화려한 색상만 혹은 짙은 색상만 고집하진 않으세요? 이렇게 새까만 색만 고집했다간 오히려 눈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환자분들이 가장 오해하시는 게 선글라스에 짙은 농도가 있는 게 좋으냐고 물어보시는 게 많아요. 어떤 색깔이 좋으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농도가 짙으면 동공이 확장되기 때문에 자외선 흡수율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가 짙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자외선 차단 지수가 400 이상인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 야외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력해지는 자외선에 피부도 눈도 일광화상을 입기 쉬운데요. 그 대처법도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일광화상을 입었을 때 뭐 소주를 붓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빠르게 찬 물에 몸을 이렇게 식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물집이 생겼다면 물집을 터트리고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집을 직접적으로 터트리게 됐을 때에는 2차 감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빠르게 내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공해져 자외선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젊은데 뭘 하는 사이에 못 보던 잡티와 주름이 생기고 눈은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요. 자외선만 잘 차단해도 피부와 눈의 나이 역주행할 수 있습니다. 초여름으로 가는 길목 센스 있고 현명하게 자외선 잘 이겨내 보자고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 50여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만드는 분은요, 유일무이 딱 한 분. 아니죠, 아드님이 물려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딱 두 분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원주시 수초면, 국내산 참나무 목재가 잔뜩 쌓여있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가족이 있습니다. 아니, 입구부터 이 좋은 목재들이 가득합니다. 일단 나무 냄새도 너무 좋고요. 이게 참숯 공장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 많은 나무들로 뭘 만드는 걸까요? 질 좋은 참나무 목재가 또 다른 변신을 꿈꾸는 곳, 궁금하시다고요? 이지은 리포터를 따라가 볼까요?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 안에서 오늘의 주인공 유병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오,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어떤 작업하시는지 뭐예요 여기에서? 아, 삽자루 이제 절단하는 거예요. 삽자루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국내에서는 유일무이 국내산 참나무로 삽자루를 만드는 공장인데요. 몰려드는 값싼 수입산 재료에 밀려 힘없이 무너져가는 국산 삽자루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는 곳입니다. 네, 삽자루를 만드는 과정들 저는 오늘 처음 보거든요. 예.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다 오셔가지고 지금 이마에 막 땀이 송글송글 맺히셨는데 이 일을 하신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얼마나 하신 거예요? 50년 넘었습니다, 지금. 50년 넘게 이 일만 해오신 거예요? 예. 예. 삽자루를 만드니 그러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 이거 삽자루를 배우게 될 때는 옛날에 이제 그 없이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취직을 하려니 남들 그 기술을 배우려니 돈도를 안 주더라고. 그 이제 삽자루를 공장에 들어가니까 월급도 주고 해갖고 그래서 이게 뿌리가 잡혀갖고 삽자루를 만들게 된 겁니다. 가난을 벗기 위해 시작했던 삽자루 만드는 일을 병태 씨는 천직이라 여겼습니다. 14살 참나무를 깎기 시작해 지금껏 평생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외길 인생을 걸어왔죠. 배고픈 청춘 시절에는 생계를 위한 절실한 일터였고 베테랑 기술자가 되어서는 땀 흘리며 평생을 쌓아온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요, 국내 유일 이 삽자루를 만드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옛날에 한 20년 전에 미군도 있었는데 전주 이제 삽자루가 수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들 문 닫고 이제 혼자 이렇게 버티고 나옵니다, 지금. 아무래도 중국산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 이제 안 하려고 아주 이제 그 삽자루는 이제 손을 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유, 아버지 내가 대한민국의 삽자루 공장 하나인데 저도 내가 5일을 해도 내가 한번 삽자루 공장 살릴 테니까 아버지 내가 내려가서 일 좀 해본다고. 그래갖고서 내가 아들을 그럼 내려와라. 그래서 아들이 이제 딸이랑 같이 이렇게 공장을 봐주니까 제가 혼자 할 때보다는 여러 가지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오, 그럼 지금 아드님 딸이 다 계신다고요? 예. 국내산 삽자루의 자존심을 지키며 홀로 고군분투하던 병태 씨 곁으로 아들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안녕! 아드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 찾았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서 원래 직장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네. 맞습니다. 네, 서울에서 무역회사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아버님이랑 같이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횟수로 이제 3년,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잘 나가는 무역회사를 다니며 그만의 성공가들을 달리던 홍조 씨가 아버지 곁으로 내려왔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라져가는 국내산 삽자루의 운명을 바꿔보기 위해서였죠.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딱 그만두고 아버님과 함께 해야겠다라고 결심이 선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무역회사 다녔을 때 그 카자흐스탄에 이제 주재원으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작업을 하시다가 좀 다리를 다치셨어요. 근데 그때 문득 든 게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부재가 생기면 더 이상 삽자루라는 게 국산 삽자루라는 게 없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왠지 서글픈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 좀 그동안은 사실은 힘든 일이고 너무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쪽에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불현듯 아 좀 내가 이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평생 삽자루를 만지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와 삽자루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본 적은 없죠. 50년을 한 길만을 바라보며 걸어온 아버지는 훈조 씨의 인생에서 언제나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아버지 병태 씨의 삶에서 빛나는 가치를 발견한 아들 훈조 씨. 그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삽자루 공장에 웬 나무 조금들이죠? 아니 잠시만요. 아니 여기가 지금 삽자루 공장이잖아요. 네네. 한참 삽을 보고 왔는데 네. 여기 이렇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들이 많네요. 네네. 저희가 기존에 이제 그 삽자루랑 삽 그런 농기구 위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나무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작은 사업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뭐 도마류 이런 것 같은 거를 저희가 지금 또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하려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하세요? 아 물론 저 혼자 못하죠. 네. 제가 저희 여동생이 이런 또 디자인이랑 이런 생산하는 거를 좀 저 그런 전문 지식이 있어가지고 동생을 뭐 불러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동생분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이곳은 올 초 새롭게 출범한 나무 소품팀. 여기 일반 뭐 직원분이신가요? 아 저는 사장님 딸입니다. 따님이세요? 네네. 그러면 아버님의 아들의 따님까지 같이 일을 하시네요. 네네. 어떤 일을 맡고 계세요? 아 저희 아버님은 농기구 관련된 일을 하시고 저는 나무를 이용해서 소품 같은 거 만드는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품은 물론 요즘 핫하다는 플레이팅 도마까지. 와 진짜 예쁘네요. 아버님, 아드님, 따님 이렇게 같이 일하는 거 어떠세요? 아, 뭐 즐겁기도 하고 뭐 서로 또 싸움도 많이 하고 의견 충돌도 많이 있는데 같이 있으니까 즐거운 게 더 많죠. 나무를 이용해서 소품들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강원 365의 로고를 혹시 소품으로 네네.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은 씨의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흔쾌히 수락하는 딸. 어디 실력 한번 볼까요? 일단 컴퓨터 작업을 통해 원하는 디자인의 도안 작업을 마친 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깎아내는데요.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아버님에 이어서 가업을 이어가시면서 꿈꾸는 미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우리 강원도에서 원주에서 강원도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그 삽자루 공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받은 것처럼 제 아들한테도 물려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농기구 저희는 이제 전문 농기구 업체지만 이제 나무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다른 뭐 자그마한 사업부라면 사업부라는 그런 자그마한 또 그 팀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또 그 인테리어 소품도 만들고 또 도마제도 만들고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뭐 바닥재라든가 이런 마루재 같은 것도 저희도 관심 갖고 하여튼 나무와 관련돼서는 국산 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제일 잘 만드는 그런 업체가 되고 싶습니다. 단단하고 결 좋은 참나무를 다듬으며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묵묵히 삽자루를 만들며 살아온 아버지 병태 씨. 그리고 아버지의 청춘이 깃든 이곳에서 자신만의 색을 덧입히며 새로운 꿈과 희망을 써내려가고 있는 아들과 딸. 존경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가족의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하겠습니다.
50년 이상 이 삽자루 외길 인생을 걸어 오시다가 이제 또 아드님, 따님과 함께하게 되셨어요. 앞으로의 바람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못했던 거 이제 자식들이 와서 하니까 나보다 훨씬 더 좋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또 국내산 삽자루의 자존심을 걸고 가업을 쭉 이어나가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수려한 산세가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이곳은 서해 꽃이라 할 수 있는 충남 보령시 성주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바쁜 일상의 피로를 벗어나서 이 초여름이잖아요. 초여름의 푸르름을 제대로 한번 즐겨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러면 출발! 보령을 상징하는 명산, 성주산의 정기를 듬뿍 받고 자란 식물들이 지천을 이룬 보령 무궁화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초록초록한 나무가 너무 싱그러운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 네.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무궁화꽃이 다양한 무궁화 동산입니다. 무궁화 수목원에는 6,700여 그루가 지금 식재되어 있고요. 그 다양한 꽃들이 언제든지 7월달 이후로 오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궁화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요? 네,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서해안 최대 규모의 수목원인 보령 무궁화 수목원은 수목을 보전 관리하는 환경 생태 교육의 장인데요. 전시관에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화죠. 무궁화의 유래와 생태적 특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니까요. 문헌 속 무궁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네, 한번 보세요. BC 4세기에 이제 산해경이 나와요. 산해경이 이제 중국의 이제 지리서거든요. 군자치구 유후나초 조생 석사가 나와요. 군자의 나라에, 즉 우리나라에 후나초 무궁화가 있는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이랬어요. 아니, 무궁화가 이렇게 오랜 역사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60년에 구당서 이렇게 나와 있죠. 동의보감 많이 아시잖아요. 그걸 보면 약재로서 이제 저렇게 이제 무궁화에 어떤 그 순하고 그다음에 뭐 독이 없고 장풍과 치질에 도움이 되고 그런 약재로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5000년 우리 민족의 시작과 함께 온 꽃 무궁화. 늘 새로운 꽃을 피우는 무궁화의 기상은 우리 민족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데요. 이 무궁화가 겉보기에도 네. 참 아름다운 꽃이지만 네. 소중한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민족의 상징으로 많이 포함되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폈다가 지고 또 폈다가 지고 그래서 7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해요. 결코 굴하지 않는 정신. 네, 그런 정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란 의미를 가진 무궁화. 이런 무궁화를 색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이게 아홉 가라서 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이제 탐방객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새잎을 따다가 된장국기로 먹었대요. 무궁화로 된장국을요? 네, 그래서 아홉 냄새가 난대요. 이 무궁화는 보기에도 아름답지만 그렇게 다양한 먹을거리로 예로부터 우리와 꼭 함께해왔던 꽃이잖아요. 네. 참 친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꽃 같아요. 네, 그렇죠. 보령 무궁화 수목원은 전시관뿐만 아니라 연못과 숲길, 생태숲까지 자연과 가까이 맞닿아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과 나들이 하기에 좋은 장소인데요. 평소 쉽게 볼 수 없었던 아열대 식물과 난대 식물도 만날 수 있고요. 봄부터 겨울까지 사시사철 다채롭게 피어나는 꽃들이 수목원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꽃이에요? 자격 되시겠습니다. 자격이요? 네. 최적의 생태 조건으로 야생 수종이 풍성하게 자란다는 보령시 성주면. 지금은 자격이 탐스럽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네.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까지 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월에는 우리 무궁화꽃도 피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가을에는 또 국화꽃이 만성하고요. 언제 어디서나 찾아도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겠네요. 네, 환영합니다. 이번엔 보령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보령 문화의 전당으로 떠납니다.
보령 박물관과 갯벌생태과학관, 문학관으로 구성된 보령 문화의 전당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지역의 역사가 담긴 유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보령의 많은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유물들이 전시가 돼 있죠? 아, 네. 대표적인 전시 유물로는 보령의 이제 유명한 유적들인 관창 유적이나 성주사지, 그 진중 유적 같이 보령에서 출토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보령 지역 최초의 지방사 박물관인 보령 박물관은 지역의 향토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요. 특히 1960년대 대천역 앞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이 공간은 옛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우와, 저거 저기 머리 깎고 계시네요. 오, 신기하다. 여긴 뭐예요? 네, 여기는 대천옥을 재현해 놓으시고 직접 들어가서 사진 찍고 네, 보시죠. 들어가 봐도 돼요? 네, 네. 오, 신기하다. 오, 여기 같이 앉아볼까요, 선생님? 와, 여기서 그 뭐 주모 국밥 한 사발이요 이러는 거잖아요. 네. 보니까 대천역도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이 건물이 있는 자리가 예전에 대천역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대천역을 그대로 이제 옮겨 놓으려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관광객을 보령으로 안내해준 추억의 대천역. 야, 여기 시간표 있는데요? 네네, 이제 장항선이어서 이제 서천의 그 장항부터 천안까지 이어지는 선이고 현재도 이 노선대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기차역 안에 있는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보령하면 바다를 빼놓을 수 없죠. 갯벌의 종류부터 생성과정, 생태, 생물까지 갯벌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갯벌 생태과학관인데요. 아쉽게도 안전을 위해 현재는 보령 박물관과 보령 문학관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보령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게 머드잖아요. 그 머드가 우리나라 말로 진흙, 갯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갯벌의 종류와 생성 과정, 그리고 갯벌에 사는 이런 갯벌 친구들, 그리고 보령 갯벌의 이용 방안 등이 이제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의 보고라고 하죠. 우리의 소중한 갯벌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양 경찰인데요. 날씨가 풀리고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해안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아니, 여기 바닷가 주변에서 예. 뭘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하세요? 연안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취약 시간대에 안전 예방 순찰이나 이런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주로 연안 사고 같은 경우는 갯벌이나 갯바위 이런 데 이제 고립자, 그리고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명 산발이라고 하는 테트라포트라는 시멘트 구조물이 있어요. 거기 그 공간이 상당히 큰데 그곳에 이제 미끄러져서 추락하거나 발을 헛디디거나 그런 추락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 갯벌에 와서 조개를 또 캐야지. 조개 칼국수 먹어야지. 소라도 잡고. 좀만 더 저쪽으로 가서 좀 더 캐러 가면 안 돼요? 계속 잡고 싶단 말이야. 아, 이제 가야겠다. 아, 힘들어. 아, 힘들었어. 잠깐만요!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갯벌 고립 사고 발생! 해양경찰이 출동합니다. 괜찮으세요? 아, 제가 진짜 잠깐만 발이 안 빠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요. 아, 네. 일단 다리부터 천천히 뺄게요. 아! 네. 오른발 빼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아. 네, 그리고 편하게 이쪽을 머리로 두고 누우시면 돼요. 아, 네. 위로 올라오시고요. 대천 방조제는 특히 갯벌이 깊어서 갯벌 고립 사고가 잦다고 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겠죠. 이제 바다로 나들이 오거나 이렇게 갯벌에서 여러 가지 갯벌 체험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좀 당부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항상 밀물과 썬물 시간을 물때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 물이 들어오기 10분 전에는 육지로 안전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갯벌은 항상 1인이 아닌 2인 이상 들어와야 되고 사고가 났을 때는 해양경찰 구조대에 신고하시면은 저희가 안전하게 구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은 안내방송과 열 감지기, 24시간 감시 카메라 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이 반드시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즐거운 보령나들이 안전하게 즐기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과 사람이 어우러져 함께 흘러가는 곳. 이번 주말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고민되신다고요? 매력 만점 보령으로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1, 2, 3, 4.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기타가 좋아 모였다는 마을 사람들. 산과 계곡을 관객 삼아 부르는 노래는 한적한 홍천 산골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노래로 행복을 일구는 사람들, 풍경 소리를 소개합니다. 홍천군 서성면 생곡리. 한창 일손이 바쁜 시기라 부부는 아침마다 텃밭을 돌봅니다. 매년 볼 때마다 고추꽃이 기특한 귀농인 박청래 씨. 지금 귀촌한 지 한 4년 됐습니다. 4년 돼갖고 저 맨 처음에는 이제 전세로 살다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정착하게 됐죠. 그래갖고 이제 4년 되다 보니까 뭐 여기서 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텃밭도 있고 그래갖고 참 그 심심하지 않고 너무 좋아요. 도시의 소음 대신 시원한 계곡이 흐르고 높은 빌딩 대신 푸른 산이 가득한 제2의 인생. 요즘 그는 오랜 시간 미뤄왔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 젊었을 때 그 기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욕망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 생활고가 좀 먹기 힘들었잖아요. 먹고 살기. 그래서 그때는 못했는데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강습을 해주는 데가 있어갖고. 자, 책 좀 챙겨주세요. 네, 알았어요. 바쁘네요. 내가 늦어갖고. 오늘은 평생교육 동아리 강습이 있는 날. 네, 하고 와요. 알았어요. 네. 갔다 오겠습니다. 네. 발걸음도 가볍게 연습실로 출발. 회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모여 기타 수업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어라? 아직 아무도 안 왔나요? 혼자서 의자를 정리하는 박청래 씨. 그는 풍경소리라는 통기타 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유, 역시 형님, 회장님. 일찍 올렸어요? 네. 가서 준비 와서 준비해야 되니까 네, 보면대하고 네. 의자하고 만 가져가면 돼요. 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거리 두기 또 제한이 있어서 실내에서 하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서 회원 내 집 야외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하, 안전을 위해 수업 장소를 바꾸기로 했던 거군요. 통기타 가수 바람으로 활동하면서 풍경 소리의 기타 선생님이기도 한 박준길 씨가 회장님과 함께 수업 준비를 서두릅니다. 한편 깊숙한 산골에 자리 잡은 이현영 씨의 집. 그녀 역시 요즘 기타에 푹 빠진 풍경소리 회원 중 한 명입니다. 홍천군 서성면으로 귀촌해 전통 장을 담그며 사는 제2의 인생. 와, 올해에도 된장 농사가 풍년이네요. 오기는 2014-15년 그 사이에 이제 준비하면서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집 짓고 혼자 직접 짓는 거고 이거 아무도 누가 한 게 아니고 나무 하나하나 다 사다가 말려서 손으로 빚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여기 6톤이 들어갔어요. 흙이. 뭐 힘든 일은 남편이 다 해주지만 나머지 일은 제가 열심히 하느라고 지금도 노력하고. 귀촌하면서 참 많은 걸 새로 시작했습니다. 기타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기 시골 내려와가지고 좀 이제 가슴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법 이제 좀 치는 것 같아요. 산골 생활에 외로움을 달래준 기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여섯 줄은 마을 사람들과 이어주는 인연의 줄이 됐습니다. 박청래 회장님과 기타 선생님이 도착하고 뒤이어 다른 회원들도 앞마당에 하나둘 모여듭니다. 동아리는 곧 마을 사랑방. 근데 친손녀랑 외손녀랑 어떻게 느낌이 다르신가요? 외손녀는 이제 중3인데 아들이 늦게 결혼해갖고 인제사. 그러니까 얼마나 더 좋아. 막 났을 때는 며칠 전 태어난 손녀 이야기에 온 동네 사람들이 떠들썩. 이런 게 동아리 활동하는 재미인가 봅니다. 아니에요. 기존에 사시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귀촌하시고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마 기타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월요일마다 모이셔가지고 2시간씩 수업을 하고 계세요. 서로 이렇게 그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내시더라고요. 아마 이 낯선 곳에 오셔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더 친근감이 있고 또 결속력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만나면 이렇게 즐거운데 올해 들어선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모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모처럼 다시 뭉친 즐거움도 잠깐. 몇 달치 학구열을 한꺼번에 불태우는데요.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연말을 보내는데 그때 다른 분들이 기타를 와서 쳤어요. 그래갖고 그게 너무 좋아갖고 이제 갑자기 생각하니까 창고에 아들 기타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중학교 때 치던 기타가.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년 됐어요. 기타를 시작한 이유도 각양각색. 그럼 실력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들어볼까요? 오래 쉬었던지라 조금은 손이 덜 풀린 듯하지만 이내 감미로운 통기타 노랫소리가 조용하던 산골을 가득 채웁니다. 젊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기분도 들고 아마추어지만 이 정도면 훌륭한데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주 못하니까 이게 칠 때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잘 치고 싶은데 이게 좀 손이 이게 만들어 안 가 이제는. 코로나 때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요 잊어버렸어요. 한 두 달 반 쉬어 우리도 저 공연 저 연습 못했어요. 그동안 동아리 음악회와 송년 발표회 그리고 다양한 지역 축제 무대에서 솜씨를 뽐내온 풍경소리 회원들. 행복을 함께 나누자는 마음으로 재능 기부도 많이 다녔다고 하네요. 나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통기타 가수 이상은 씨는 늘 한 가족처럼 회원들을 챙깁니다. 기타를 가르치다가 정이 들어서 최근엔 홍천으로 이사까지 왔다는데요. 귀촌이 체질인 것까지 회원들과 이심전심입니다. 저는 원래 고향은 서울인데 예전에 전라도 김제에서 한 10년 살았었어요. 농가주택에서 아이들 어릴 때. 그래서 그 저희도 사실은 이제 춘천으로 왔을 때도 좋긴 했지만 역시 아파트 생활은 금방 단조롭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천 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고 몇 년 후에는 아마 저희도 이렇게 농가주택에서 또 조그만 텃밭 가꾸면 살지 않을까. 서성면 주민들의 러브콜을 받고 기타 강사를 시작한 통기타 듀엣 바람과 나무. 2년의 시작도 특별했습니다. 제가 이 서석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이제 춘천으로 유학을 갔는데 뭐 음악 활동 하다가 쭉 하다가 바람과 나무가 결성이 되고 친구 누나가 의상실을 하는데 거기 들렸더니 기타 강사를 구한다. 그래서 이제 그 즉석에서 또 연주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 그 오디션 보고 들어온 강사입니다. 동양인 선생님과 홍천으로 귀촌한 선생님이라니 이렇게 완벽한 인연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풍경소리의 기타 합주에는 서로 닮은 사람들 사이에 끈끈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아 열심히 합니다. 자 쉬면서 쉬면서 용교수 잠깐 쉬어요. 아 연습하는 거 보니까 꼭 홍천에 이제 스타 나게 생겼어. 아유 대단하죠. 이분들이 이제 저희 뒤를 이어서 하시는 이제 일종의 이제 후배님들이신데 오늘 저기 날씨도 좋고 그래서 얼마나 연습하시나. 근데 와봤는데 너무 잘하셔갖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풍경소리의 선배 동아리인 소리 하나 선배님의 즉흥 연주. 와 수준급이시네요. 홍천에서 그 악기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선배 그룹들도 많았었는데 처음에 출전해서 전혀 그 기대를 안 했었는데 그때 대상을 받았죠. 대상 상금 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나눴었어요. 집집마다 보통 한 집에 한 두세 개씩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XX폰부터 시작해서 통기타가 기본이고 건반도 있고요. 바이올린 뭐 하여간 요 서성면만 12개, 13개 동아리가 있어요. 굉장하죠? 음악에 있어 더욱 풍요로워진 귀촌 생활.
정을 나누는 사이가 곧 한 식구 아니겠어요? 모처럼의 회동에 마음도 든든, 배도 든든. 마음이 좀 우울해도 여기 오면 막 기타 치다 보면, 기타는 잘 못 치지만 소리들은 노래 부르다 보면요 잊어버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맞아요. 다 그렇죠. 안 그래서 처음엔 낯설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같은 취미를 즐기며 서로에게 에너지가 돼주다 보니 홍천은 더없이 행복한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기타가 맺어준 행복. 풍경 소리의 연주는 오늘도 산골에 울려 퍼집니다. 신나는 여름, 물놀이의 계절이 왔습니다. 내륙의 바다 충주호에서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바람의 흐름을 이용해 수면에 떠서 움직이는 요트 타기, 지금 도전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내륙의 바다 충주호입니다. 이야 좋다. 야 근데요 여기서요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막 요트 체험하러 가시죠. 탁 트인 경관이 아름다운 충주호입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수상 레포츠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충주호에서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내륙의 바다인 충주호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희는 저기 2010년부터 시작해서 매달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요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요트 체험을 하려면은 뭐 어떻게 뭐 준비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교육장에 올라가셔가지고 수상 안전 교육과 그다음에 요트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인데요. 이렇게 벗겨지면 안 됩니다.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을 위해서는 내 몸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한 후 벨트를 이용해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가장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뭘까요? 물에 빠졌을 때요? 네. 살려주세요. 안전교육을 마친 후 본격적인 체험에 나섭니다. 우와! 야, 요트 탄다 요트! 와 여러분 제가 이제 요트 타러 갈 겁니다. 너무 기대돼요. 아니 저 여기 이거 보트 이거 타야 되는 거예요? 예 타고 자 요트 교육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진짜요? 예. 여러분 그럼 이제 요트 교육장으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것도 재밌다. 출발! 고고고! 우후! 우리가 2시간 반 동안 수상 스포츠 체험 교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카약을 먼저 체험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SUP, 스탠딩 카약을 서 타는 카약을 체험하시고요. 그다음에 크루즈